우리는 서울시 마포구의 마지막 자연숲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배수지 공사를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약속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시 시청 앞에 섰다. 계속 벌목이의 성미산 배수지 공사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이명박 서울시장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배수지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마포구청장에게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건설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일방적으로 추진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서조차 지역 주민 92.6%가 성미산이 자연숲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서울시청을 한두 번 찾은 것이 아니다. 면담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서울시장을 만나기 위해 기습적으로 이명박 시장의 지하철 출근길에 동승했다.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우리의 의견과 배수지 공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달라 눈물로 호소했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변한 게 없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재미없게 빽빽한 건물 바다에 둘러싸인 녹색의 섬이 하나 있다. 북한산에서 백년산을 따라 한강으로 흐르는 맨 마지막에 놓인 작고 외로운 산이다. 해발 65m의 작은 산이지만 우리는 2년째 이 산을 지키고 있다. 1월 29일 아침, 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날이었다. 서울시와 성수도 사업본부는 비겁하게도 이날을 선택했다. 누군가 들어와 헤집고 도망쳐버린 안방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버리면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모였다. 그리고 대책을 이야기했다. 산 도구하기 힘들어요. 어렵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막아낸다면 산 형태는 저희들이 지켜낼 수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봄까지 간다면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이래서 분명히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여러분, 배수지 공사 지역 주민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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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다. 땀은 방울방울 흐르고 숨소리는 조금씩 가빠진다. 산에서 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울퉁불퉁 굴곡이 있고 돌과 흙이 있어 밋밋한 평지보다 더 신이 난다. 5월이면 성미산은 아카시 향기로 마을을 감싼다. 사람들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착해진다. 아이들이 자라고 집들이 변해도 성미산은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던 곳을 기억해낼 수 있다.
설 연휴를 전후로 기습공사가 강행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우리는 고향에 갈 수 없었다. 아이들의 고향이 될 성미산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산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산의 상처를 위로했다. 정월 대보름엔 촛불을 밝혔다. 우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을 뒤로 밀었다. 매일같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성미산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갔다. 그리고 2만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해주었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는 우리들의 뜻을 알아줄 줄 알았다. 아니 그 말로 좋게 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뭐 말은 안 듣고. 아니 저번에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체 방안이나 대체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진지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당신들이 보낸 게 뭔지 알아? 대체 방안을 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안 대체 방안을 2월 28일까지 보내라고? 그런데 당신들은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장난치는 거야 지금 우리랑? 뭐 장난이야 그렇게 하면 고만이죠. 아니 그게 고만이라고? 논리적으로 봐요. 논리적으로 봐요. 여러분들은 여기 투사 요거 자르는 거요 그 땅 파는 다른 거 만들어 아니요 맞죠? 그죠? 맞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하지 말고. 생태계 파괴하신다 그랬죠? 네. 여기 생태계 실제로 다람쥐 한 마리 있어요? 쥐 한 마리 있어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쥐 한 마리도 없다는 말은 우리를 더욱 화나게 했다. 우리의 친구이자 아이들의 친구인 성미산을 죽은 산으로 매도하는 그 말은 참으로 참기 힘들었다.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이거를 하려면 기구를 구성해서 어? 각자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그렇죠? 당신들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해서 공개적인 예. 언론도 다 초청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신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진정으로 주민과 협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당신들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와 진지하게 협의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구 마련을 우리가 저도 제가 이렇게 작은 산 살리기를 내 생활에서 이렇게 가깝게 느끼게 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라고 이미 그 계획안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서명을 많이 받아서 제출하면 이 계획은 철회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거는 어떤 그 허울좋은 그런 이야기였을 뿐 실제로는 공사를 그 하려고 했었던 그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울시의 한 번이라도 우리랑 진작에 얘기한 적 있냐고. 예안들 제시하라니까요. 제시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시하라고 봤어요? 그럼 제시하면 검토하겠다. 예. 검토해봤어요. 검토해서 다른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얘기해봐요. 예안을 제시하시라니까. 예안을. 무슨? 그래서 우리는 산을... 3월 13일이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창희 엄마였다. 며칠 전부터 긴장감이 돌더니 드디어 일이 터졌나 보다. 5개월 된 담비를 옆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산으로 올라갔다. 순간적으로 애들도 스쳐가고 뭐 직장도 걱정이 되고 뭐 그런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어떤 그 반절은 오기였고 나 이거 무조건 내가 내 몸 던져서 맞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반절은 참 뭐라 할까 그 실망이었다 그럴까요? 모습인지 참 서글펐어요. 굉장히 슬펐다니까요. 이거밖에 안 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가?
용역 깡패들 앞에 내세우고 뒤에는 길 건너에서 팔짱 끼고 그 모습 보고 하, 정말 뭐라 저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인텔리들이고. 근데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서글퍼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주소인데 참 난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게 우리나라의 참 현실이라는 게. 한일 더 이상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빠들이 달려간다. 기영이 아빠도, 경섭 한슬이 아빠도, 세혁이 아빠도. 덩치 큰 하마는 수영이와 성준이 아빠다. 전까지는 그 용역들도 심하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다들 술을 한 잔씩 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건설업체 사장도 오고 상수소 합본부도 다 오고 그래서 이제 밀어붙여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밀어붙여라고 하면서 이제 애들이 굉장히 심해진 거죠. 기계를 앞세우고 들이닥친다. 막아선 사람들 앞에서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전에 있었던 공중파 카메라들이 철수했기 때문일까. 대낮인데도 그들의 폭력은 멈출 줄 몰랐다. 합리적인 대화보다 일방적인 공사 추진을 강행하는 서울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몸으로 막는 것뿐이었다. 나무가 베어지듯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졌다. 10명 정도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늑골 부상으로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야 그들은 성미산을 떠났다. 그들은 산을 떠났다. 또 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산을 떠나지 않았다.
철없는 개나리가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안쓰러운 성미산 정상 허리에 다시 나무를 심었다. 배인 자리 빨간 약을 바르듯 아기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다. 성미산의 미래였고 아이들의 미래였다. 쓰러진 나무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 다시 태어났다. 남수 아빠의 생각으로 벌목된 나무로 장승을 깎았다. 성미산 대장군과 성미산 여장군이 산다. 산은 이제 그 스스로를 지켜낼 것이다. 금년 들어서 그 이제 공사 강행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 3월 달에 그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걸 법원에 냈어요. 가처분을 내고 이렇게 그 소송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배수지가 왜 꼭 필요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정말 이 서울시 배수지 계획들이란 게 너무나 터무니없고 과장됐다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우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요구했다. 성미산 배수지 공사를 주민 찬반 논리가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풀어가자는 의도였다. 오랜 공방 끝에 열린 공청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일 1인당 물사용량은 점점 줄고 있다는 것과 이미 이 지역은 주위의 배수지에 의해 강북 정수장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배수지 전문가가 다 되어버린 예림 아빠의 노력으로 서울의 배수지는 지금도 충분하고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이전에는 배수지 필요성을 이 지역에서 배수지 필요성을 전제로 해서 대세지나 대안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 충분한 배수지가 지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 남는 문제는 배수지가 어떤 시설이고 좋은 점이 어떤 점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로 배수지를 성산 배수지를 추가하는 게 꼭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와서 배수지 물 먹고 있다는 걸 알았고 배수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좀 알기 시작했는데 이 상태에서 뭘 보고 찬성을 하며 뭘 보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진짜 이거 우리가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주민이 아닌 전문가답게 자료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급하게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 토론을 묻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신중하게 우리 급할수록 좀 둘러갑시다. 급할수록 둘러서 신중하게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이곳은 우리 마을 꿈터다. 꿈터는 2002년 8월 주민들이 직접 책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아 설립한 마을 학교다. 여기 공동육아 중에서 플립사의 방과후에 선생님이 제가 다니던 광진구 전승원의 관장님한테 택견을 좀 가르쳐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관장님이 그때 못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됐던 거죠. 시골 태생인데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같은 사람들 여기서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던 동네 뭐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거랑,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게 자연스럽게 됐던 거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용표 사부님은 태견 공인 3단이다. 꿈터에서 태견을 전수하는 일 외에 우리말 생협에서 상근자로 일하신다. 그리고 보기와는 달리 기타도 잘 친다. 정섭 아빠, 기영 아빠, 건범 엄마, 세혁이 엄마, 윤진 엄마 모두 직업은 따로 있다. 아줌마, 아저씨와 총각 두 명으로 구성된 신참내기 악단의 이름은 마포스다. 마포스는 새내기 모임이다. 우리 동네엔 아이들을 위한 꿈터만 있는 게 아니다. 어른들의 꿈터인 등산 모임, 공부 모임, 요가 모임 등등. 무엇이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작당을 한다. 마포스도 그렇게 음악과 연주와 노래를 하고 싶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 만들었다. 이중 경섭 아빠는 처음 드럼을 연습해야 했는데 아래 윗집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소리 죽여가며 연습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마포스는 지난 3월에 결성되었고 벌목코 나무를 심던 날 첫 공연으로 온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았었다. 우리가 도시에서 마을을 꿈꾸기 시작한 건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시작하면서다. 아이들을 네모난 건물 속이 아니라 흙을 밟고 놀게 하고 싶었다. 혼자가 아니라 형제 같은 친구들 속에서 함께 자라게 하고 싶었다. 육아와 교육이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고 성장해가는 즐거움이길 바랬다. 그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미산 주위에 어린이집을 열었고 지금은 5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다. 오늘은 방과후 교실 도토리가 대청소하는 날이다. 엄마 아빠들이 모였다. 도배와 전기시설도 심지어 다락을 만드는 것도 모두 부모들이 직접 했다. 항상 선두에서 성미산을 지켜왔던 우리의 위원장 건범 아빠도 도토리의 조합원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도토리 바닥은 아빠들의 몫이다. 나는 이렇게 걸레질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청소하는 우리 동네 아빠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애들 키우자고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뼈빠지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힘든 거지만 그 힘든 반면에 그 진한 끈끈한 인간 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술 한 잔씩 걸치고 밤새 또 자기들 살아온 얘기들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애 키운 데서 또 저 고민도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크든 그런 마을 공동체 같은 게 형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몇 집 안 됐지만 어린이집이 여기 벌써 네다섯 군데가 됐잖아요. 방과후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생업을 해도 그 기반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생협이 사실 생길 수 있었던 거고요. 생협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다 합쳐도 사실은 100가구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생협은 한 300가구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품을 기본으로 해서 이웃들한테도 알려주고 해서 동네 전체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진 거죠. 그렇게 해서 성미산 싸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끈끈한 팀들이. 우리 동네 인심과 정을 더욱 돋구어주는 곳이 있다. 바로 마포들의 생활협동조합이다. 우리는 반찬도 함께해서 나누어 먹는다. 저녁시간 생협엔 물건과 반찬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자연스레 마을 사랑방이 된다. 민수엄마, 힘찬엄마, 상호엄마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지시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그 전에 어떤 뭐 학생일 때 의식에 압도돼서 사람의 행복은 제도나 뭐 구조나
권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었는데 이렇게 내 삶에 아주 바로 와닿아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또 같이 해결해 보자고 정말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했었던 것은 처음 경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미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그 지금 이 동네에서 그 카센터 그 협동조합 방식의 카센터를 만들자라든가 그 반찬을 나누어 먹는 이런 어떤 작은 규모의 동네 부엌을 조금 더 키워서 이런 엄마들이 이것을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라든가 이런 더 높은 과제들을 계속 그 가지고 올 거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공통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오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그거를 공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준비가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은 이제 갖추어진 게 아닐까. 100일 넘게 성미산을 지켜왔던 천막 농성장은 이제 그 무거운 껍질을 벗겨내고 숲속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숲속학교의 지킴이이다. 아이들은 날 해바라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동물 중에 몸집 큰 동물이 멋있어. 하마! 그래서 하마 선생님이야. 매주 토요일 2시면 산에서 해바라기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늘은 하마의 도움으로 풍양계를 만든다. 하마는 미리 여러 가지 풍양계 모형을 만들어 와 설명해 준다. 역시 하마다. 교육은 나눔일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내어놓으며 서로 돕고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곳 성미산에 온 것은 도토리 방과후 교실 교사를 맡으면서다. 지금은 10개월 된 예쁜 딸 담비를 키우느라 교사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 동네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웃과 성미산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미산을 통해 내 것을 조금 내어놓는 법을 배웠다. 산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잡은 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갔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게 했다. 성미산을 지키는 과정은 바로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되찾아가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성미산을 어떻게 지키고 사랑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성미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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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